Oke, kali ini kita akan mereview game World of Dragons ya. Ini masih CBT dan hanya berlangsung 7 hari. Mungkin ya banyak akan ada banyak bug yang ditemukan saat CBT ini. Game-nya bikin nostalgia sama Dragon Nest PC ya. Mudah-mudahan sedikit berbeda dengan Dragon Nest Mobile. Oke. Jadi sekarang bedanya Sword Master-nya juga ada yang cewek dan gendernya dia ada dua ya. Cewek, cowok semua. Gua pengen pakai cleric lagi, pengen jadi guardian waktu pas di PC. Oke, kita pilih yang cowok ya, karena menurut gua nggak cocok aja kalau pakai cleric yang versi cewek ya. Wih, jadi setnya lumayan keren nih. Copy that ya.어디서부터 얘기하면 될까? 그래, 여신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하지. 태초의 두 여신, 아르테아와 베스티니를 있었어. 아르테아 여신은 밝고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했지. 세계를 지키는 파수꾼은 에이션트 드래곤과 케이어스 드래곤. 강력한 태고의 종족 고대인과 자연의 종족 엘프, 그리고 인간들, 다양한 생명들을 만들었어.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계를 만든 아르테아 대신 데스모데우스에게 크게 칭찬을 받았지. 그러나 이 일로 아르테아를 질투한 베스티니는 무서운 타락의 독을 아르테아에게 먹이고 미스트랜드로 도망쳤어. 중독된 아르테아는 깊은 잠에 들 수밖에 없었고 여신의 몸속에서 우리의 세계 알테이아는 생겨났지. 그러나 질투심에 불타는 베스티니라는 자신이 만든 비욘드 드래곤을 알테아르군을 멸망시키려 했지. 소련들은 비욘드 드래곤을 처절하게 싸워 경륜을 놓쳤지만 케이어스 드래곤은 타락했고 에이션트 드래곤도 힘을 다했지. 케이어스 드래곤과 에이션트 드래곤이 쓰러졌고 드래곤은 고난이 되는 동안 흩어졌어. 오랜 시간이 흘러 타락한 케이어스 드래곤의 보급 중 하나가 강력한 드래곤을 부활했어. 블랙 드래곤 카라스 이제 그 자체였지. 인간은 도저히 먹일 수 없었어. 에인션트 드래곤의 마법에서 탄생 마지막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종족의 힘 세계를 지키려고 해. 그래서 내가 드래곤이라는 사실을 숨겨. 드래곤은 인간들에게 공포와 증오를 대상했어.
인간의 모습을 버리고 카라스와 싸울 수밖에 없었다. 제레인트가 드래곤이었다는 건 큰 충격이었지만 내 시선을 사로잡은 블랙 드래곤의 모기, 드래곤 존재의 근원, 카라스의 몸을 내가 가져야만 했다. 난 쓰러진 제레인트를 버려두지 모험을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나의 탐욕과 배신이 알테이아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난 모든 노력을 다해봤지만 이 세계는 멸망의 길로 향했다. 결국 알테이아는 재와 먼지만 가득 찬 세상이 되고 말았다. 깊은 후회 속에서 난 최후의 방법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미 늦었지만 세계는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이 세계의 멸망은 내가 친구를 배신했기 때문이야. 세인트 헤이븐. 베스카드. 루나리아? 어디냐? 베스카드. 멸망한 세계의 마지막 수호자. 날 찾았어? 날 과거로 보내다오. 과거엔 왜? 이렇게 멸망하지 않도록 막을 거다. 어떻게? 블랙 드래곤과 싸우던 날로 돌아가서 이번엔 제레인트를 배신하지 않겠다. 좋아, 그때로 보내줄게. 지켜보겠어. 네가 세계를 구할지. 정말 과거로 온 건가? 빨리 가자, 벨스카드. 우리가 함께라면 카라스도 문제 없다. 오늘 힘든 싸움이 되고 난 동료들을 믿는다. 벨스카드, 여기 한숨에 해치우고 지나가자. 그것을 올려드리고 여기서 낭비할 시간은 없는. 빨리 동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더 강한 공격으로 대치우자. 나차는 것. 벨스카드, 연계기는 잊은 건가? 연계기로 단숨에 쓸어버릴 줄 알았는데. 나차는 것. 훌륭한 연기군. 동료들은 어디 있지? 아, 저기 모여라. 여신께서 우리를 가호하십니다.
아끼지 않고 쏘겠어. 모조리 어머니 형을 세워주겠어. 블랙 드래곤을 쓰러뜨리면서 우리의 제파미가 될 뻔했군. 지금이에요! 공격! 생각보다 대단하군. 인간의 몸으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 머리를 쏘아 내게 혐의를 보여라! 나차는 것! 너도 잡아라! 피할 수 없으니까! 일리적거리! 조심해! 저 괴물 같은 녀석을 이기는 건 불가능한가? 또다시 이렇게 되는 건가? 제레인트. 인간들이요. 미안하다. 아니! 제레인트! 모두 피해! 블랙 드래곤의 피는 독이다! 이것이 블랙 드래곤의 보호. 제레인트, 벨스코드, 나는 사실 제레인트, 우린 친구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언제라도. 이건 카라스의 보호. 벨스코드, 넌 어디로 가는 거지? 이 세계를 멸망해서 구하겠어.